과거의 선거 방송이 단순한 개표 방송에 이제 그쳤다면은 그때부터 명실상부한 선거 방송이라는 그런 평가를 받은 셈이죠. 저희 SBS의 그 선거 방송의 목표는 아주 간단 명료합니다. 정확한 선거 관련 정보를 공정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또 재미있게 시청자들에게 전달한다. 일단 이번 국민의 선택 콘텐츠들을 개발하시고 제작해 주신 우리 메인 PD 주시평 PD 모시고 구체적인 해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토리를 알아야지만이 과거를 알아야지만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총선 삼국지 서기 2016년 대한민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거대한 전투가 시작된다. 절박한 신념으로 알산 총선을 반드시 앞서갑시다 여러분. 총선에서 반드시 지난 4년에 배치된 경제를 심판해야 합니다. 반대만 하는 양당보다 문제 해결하는 삼당체제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새누리 오세훈 전 서울시장, 신분의 국회의원 노상만. 정치 1번지에 어떠한 전략적인 그 수를 가지고 오세훈이라는 후보와 정세균이라는 후보를 내세웠는지 그 맥락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선거방송하면은 그냥 승자만을 결과만을 전달하는 그런 선거방송이었는데 뭔가 새로운 선거방송의 이제 포맷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히스토리를 담으려고 했는데 이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고 시청자들이 좀 재미있게 그리고 그러면서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서 많이 먹어라. 네, 먹어도 되겠습니다. 알겠다. 이보시게 호남의 민심은 그리 쉽게 바뀌는 게 아니라네. 두고 보십시오. 호남은 지금 선거방송 포맷을 좀 바꾸고 싶다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상상 그 이상의 선거방송을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기획 의도를 가지고 그래서 상상을 하는 공간 자체가 우리 이제 지구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지구를 벗어나는 상상 그리고 가장 그 지구 우주에서 우주인이 가장 아날로그적인 것을 가지고 보는 어떤 그런 상상을 좀 표현해 봤습니다. 예, 먼저 저 왼쪽에 있는 우리 SBS 선거방송의 대표 얼굴이죠. 메인 앵커 신동욱 앵커부터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신동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8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정미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매일 아침 모닝와이드를 진행하고 있는 김현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선거방송의 용병 배성재 아나운서입니다. 2016 국민의 선택 진행자 중 한 명인 박상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모바일 진행할 정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정말 이런 거창한 회사인 줄 모르고 지금 접었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입니다.